안녕하세요, 리얼비 빅스TV. 와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. 괜찮아요. 저희 지금 빅스 미국에 왔는데, 미국에서 또 어디 왔죠? 밀레니엄 댄스 스튜디오. 와우. 저희가 항상 유튜브로만 보던 그곳에 왔어요. 항상 유튜브로 보고 맨날 따라하고 배우던 그곳에 왔다고 해요. 제가 직접.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댄서분들이 많은데, 세계적인 댄서분들이 다 여기서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요. 네. 미국에 온 만큼 저희가 좋은 기운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스페셜 레슨이죠. 오, 와우. 오늘 이제 그분의 빌링을 배울 거예요. 빌링? 빌링을 오늘 배운 거예요. 빌링을 배울 거예요. 빌링을. 네, 어제 첫 수업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. 아무래도 리듬감 위주로 배우시는 것 같아요. 리더 위주? 리더 위주. 때문에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지면서 저희 선생님께 좋은 영향 그리고 좋은 실력 받아가겠습니다. 좋은 필링 받아갈게요. 예. Yeah. 소울을 직접 배울 수 있다고요. 지금 이럴 시간도 없어요. 이제 들어가야 돼요.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야. 나 갈 거야. 안녕. 천재. 밀레니엄에서 와서 두 번이나 수업을 들은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되게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춤에 있어서 오래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즐기지 못했던 점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뭔가 다시 새로운 기운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뭔가 이런 뭔가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. 최고입니다. 선생님 MJ인데요, 진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. 그리고 뜻깊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, 잠깐 잊고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완전 닮았네? 요즘에는 춤을 솔직히 느끼면서 춘 적이 많이 없는데 오늘은 되게 느끼면서 춘 거예요. 그걸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. 느끼면서 추는 거. 그리고 역시 그 담겨있는 소울이랑 그 필링이 저에게 다시 한번 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인식해주셨어요.